사회적 메인 채널 생선가게입니다. 아, 과일 가게 느낌인데? 가게는 대전문이지. 생선가게는 같은 상품을 파는 플레이어들과의 가격 경쟁을 통해 가장 높은 수입을 획득한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생선가게는 총 4라운드로 진행되며 생선가게에 판매되는 상품은 갈치, 고등어, 오징어, 세 종류입니다. 게임 시작 전 플레이어들에게는 4라운드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 판매권이 6장 주어집니다. 6장의 판매권은 한 라운드에 모두 사용해도 되며 4라운드 동안 나누어 사용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4라운드 중 2라운드는 2개씩의 상품을, 2라운드는 1개씩의 상품을 팔아도 되며 한 라운드에 상품 한 종류를 6개 판매하여 한꺼번에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판매권은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라운드가 시작되면 각 플레이어들은 자신이 가진 판매권을 사용하여 해당 라운드에 판매하고 싶은 상품을 결정하여 딜러에게 제출합니다. 모든 플레이어들의 판매 상품 결정이 끝나면 상품마다 판매하는 플레이어들이 공개됩니다. 그럼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플레이어들의 의사를 판단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희망가를 결정합니다. 희망가는 1,000원 단위로만 제시할 수 있으며 최하 1,000원부터 최고 5,000원까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정한 희망가는 한 명씩 딜러룸에 들어가 딜러에게 전달하며 제시한 희망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라운드가 종료되면 최종 판매가와 판매 수입이 공개됩니다. 최종 판매가는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플레이어들이 제시한 희망가 중 최저가를 제시한 플레이어들의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그 결과 최저가를 제시한 플레이어는 해당 라운드에서 해당 상품이 판매된 개수만큼 최종 판매가의 상품을 팔아 수입을 얻게 됩니다. 최저가를 제시한 플레이어가 여러 명일 경우 최저가를 제시한 플레이어들이 총 수입을 나눠 갖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라운드마다 얻은 수입이 누적됩니다. 또한 플레이어들은 게임 도중 단 한 번 비밀 또는 확인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은 세 가지의 상품 중 한 개를 선택해 라운드 결과 발표 시 해당 상품의 판매가와 수입을 비공개로 한답니다. 확인은 현재 라운드까지의 자신이 벌어들인 총 수입을 알 수 있습니다. 4라운드 종료 시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린 플레이어가 우승하며 가장 적은 수입을 올린 플레이어가 탈락 후보가 됩니다. 단독 우승일 경우 우승자에게는 생명의 징표를 2개 드리겠습니다. 만약 최하위자가 여러 명일 경우 우승자 혹은 우승자들이 탈락 후보를 결정합니다. 또한 생성가게 게임 결과 총 수입이 3만원 이상인 플레이어는 안에 2개, 4만원 이상인 플레이어는 안에 2개를 드리겠습니다. 머지않아 두 번째 간액 매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간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